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부터 관리와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와 치매 안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 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 원을 이미 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경증 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등급이 확대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 안심센터로 확충됩니다. 이상 행동 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